오늘은 검사 내전의 작가이자 또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발해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신 김웅 전 부장검사 모시고 검사에서 나오신 다음에 또 정치인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는 인천에 계시다가 검찰기획단장 하셨죠. 예, 그게 정확한 이름이?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입니다. 미래기획행사정책담장. 근데 단장. 그 이제 중요한 목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예, 그런 건가요? 형사정책단장은 이제 수사권 조정에 대응을 하고 수사 지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게 문무일 검찰총장 계실 때 만든 예, 거였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다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통합을 해서 하나의 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그 국회가 예. 그런 검찰 수사권 조정, 개혁 차원에서 뭘 예. 해보려고 한 거기에 대한 논리도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 만드셨구나. 예. 얼마 발표하셨습니까? 제가 2018년 8월에 들어가서 2019년 8월까지 약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예,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그렇죠. 일들이 있었던 때네요. 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던 소위 예, 그때. 그때 좀 아쉬움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되게 당황스럽고 또 황당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 그냥 밀어붙이니까.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라는 것이 뭐, 야,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 쥐고 있는 거 너희들 알지? 그렇게 하고 그냥 시키는 데 해. 뭐 이런 게 우리가 또 강하니까. 예, 또 그렇죠. 운동권 정치인들은 뭐 그런 게 굉장히 예.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합리나 논리나 뭐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목표 정해놓고 밀어붙이니까. 그 사이에서 상당히 문무일 검찰총장도 굉장히 그렇죠.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무일 총장께서 저를 이제 그 형정단장으로 발탁을 한 이유는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문 총장님이나 저나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고 검찰이 지금 시스템대로 가선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발탁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이 됐으니까 이 기회에 정말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 처음 찾아가서 여당 의원을 이제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수사권 조정 합의만 하고 지금 법안도 아직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에서 계속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늦었다였습니다. 법안도 나오기 전이었는데 2018년 8월에 이미 찾아가니까 이미 늦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답정너구나.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그냥 말만 해.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일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절차적 더 정당성 이런 게 없고 예, 그 그냥 결론 정해놓고 예. 그냥 시간 맞춰서 밀어붙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예를 들면 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서 들으면 가서 이제 저희가 가서 이 법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설명을 하고 이제 여당 의원들이 오 이거 좀 문제 있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사개특위를 이끌고 계셨던 의원이 뭐 방송에 갑자기 나가서 대검의 간부들이 여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협하고 있다. 마치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은 뭐 수사를 할 것인 것처럼 위협을 한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국회에 가서 이렇게 다 문건을 다 설명 자료를 다 보내거든요. 그 설명 자료를 갑자기 괴문서 이렇게 뭐 프레이밍을 짠 다음에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평생 동안 그런 공작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공작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냥 때리고. 프레이밍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예를 들면 논리나 합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수석을 반드시 이번 상반기에 모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밑에 뭐 대한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중국 경유한 외국인들은 반드시 막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전문가가 의견을 안 듣는 거다. 그건 누가 떠들고 우린 다 답이 있으니까. 그건 개혁 저항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미없는 거야. 저희 호주사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저희 입을 막고 활동을 막고 그래서 또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오, 이거 문제가 많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여당을 패싱했다. 자기들이 오지 말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여당을 패싱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니네는 들어와서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찍소리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라.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아, 그런 게. 저도 그 생각을 한 몸에 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결론을 정하면은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이란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그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런 행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해 줄 것인가. 그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예, 그 맞습니다. 우선적인 목표는 항상 하위 목표고 그렇죠. 상위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아주 믿게 생각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검찰을 박살내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직접 그 강연은 안 봤지만 이 작가들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 저 양반들은 저런 종류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셨죠. 예, 그참 답답했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가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게 일종의 개혁 저항이라는 그냥 프레임만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이 길로 가면 이 앞에 가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길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들은 그 길로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개혁 저항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 버리는 그 겁니다. 탈원전 해야 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옆에 전문가들이 뭐 이게 부작용 생기고 이거 하면 큰일 나고 관계없는 거야, 뭐. 그러니까 그냥 참 대책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뭐 아무튼 그래서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권 조정안도 패스트트랙 올라갔었을 때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보임을 그렇게 강제로 사보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의원들 막 갈아치우고 국회의장은 뭐 의원실이 아니고 저기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데 거기서 막 재갈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협의도 사실상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협의라는 거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게 통과되고 만약에 이게 법으로 되면 형량단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사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굳히셨구나. 예. 근데 사실 이제 공수처법이 1월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수사권 조정안은 한 2월쯤 통과를 그렇죠. 시킨다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2월쯤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협의도 하겠다라고 야당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뭐 살라미네 뭐 깍두기네 이런 걸 해가면서 갑자기 그 1월 13일날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월 14일날 바로 이제 사직을 했고요. 1월 13일 다 자야 돼. 예, 그래서 1월 14일날 사직을 하면서 정말 이건 이제 누구에게도 알려야 된다. 이건 정말 누군가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직을 걸었다라는 것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 나오고 쓰신 게 이제 짧지만 되게 그렇죠. 강력한 글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뭐 변호사 개업하고 그런데 그 글의 마지막에 저는 지금 기억하는 것이, 아,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거의 독재 체제로 가는 것 같다. 전체주의,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제가 썼지만 그렇습니까? 예, 기억은 그거는 못해서 그렇게 나는 해석했거든요. 아, 그냥 완전히 나라가 가서 안 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근데 그 당시 이제 한국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졌던 그런 그 판단이나 전망하고 거의 일치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향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여당 내부에서나 뭐 언론에서부터 이게 중국 공안으로 넘어가는 절차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중국의 행사법에, 예. 공안에 대한 행사법을 많이 뺏겼더구만. 많이 뺏겼습니다. 조국스러운 사람이, 조국이 그걸 뭐 그렇게 뺏겼겠죠, 뭐. 뭐
청와대에서 만든 거니까 예. 그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 어땠습니까? 그런 이제 그렇게 그 사안들이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 그야말로 독주죠. 예. 그렇게 독주고 검찰 생활 오래 하면서 어떻게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법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 이런 부분이 부서지면서 상당히 그좀 개인적으로 드러나지 예. 않지만 심적으로는 야 이거 뭐 완전히 뭘 저는, 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장에 바로 있었으니까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저는 그래도 형사사법제도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외치는데, 그게 저 위장작 그렇죠. 위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놓고 뭐 여기에 뭐 뒤에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 반대를 다 그거 아주 숙이기 멋있네요. 위해서. 그렇게 위장막을 하고 뒤에다가 아, 우리는 앞으로 이게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겠지만 그 뒤에는 완전히 그냥 예, 쓰레기 그렇죠. 매립장을 예. 만들면서 그러니까 혐오시설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이고 그다음에 근사한 그런 슬로건이나 구호를 예. 외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급급난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뭐 전국 그 대학 그뭐 사회 정의를 위한 전국 교수인 모임의 그런 정교모나 그런 부의 공동회장님도 꼭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들 지식인 입장에서 보면은 쏘인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저도 고어는 근사한 걸 내세우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쏘김의 결과가 어디냐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걸 유사 전체주의라 표현하더군요. 거의 전체주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아니 저 홍콩에서 그참 홍콩 시민들이 되게 보면은 이제 개인주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홍콩에 그 300만 명이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홍콩 시민이 300만 명이 시위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송환법 때문인데 예. 예. 송환법이란 게 뭐냐면 홍콩에서 죄를 지었는데 중국에 데려가서 중국식 즉 중국 공안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중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 300만 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개혁이라고 검찰 개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영화 중에 보면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클론으로 복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일랜드라는 좋은 곳으로 너는 데려가 주는 거야 라고 속이고 가서 거기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거대하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거대한 사기가 고된, 진행되는데 예. 다수의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고 그렇죠. 또 정치에 그리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반발하니까, 예. 검찰이 반발하니까 저 검찰 개혁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낙담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예. 이론을 통해서나 예.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사기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종의 독재의 길, 우리가 왔던, 우리가 어렵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얻었던 거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맞습니다. 이제 그 시각은 직접 그 행사 관련된 법제가 계약이 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유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지금 김웅 검사님이 보시는 거하고 다 다른 사실을 가지지만 추론은 예. 같은 결론 나온다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한 그래서 거죠.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예를 들면은 이 정부의 우호적이었던 그런 지식인들부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원래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판사분께서도 예. 그럼 이게 독재로 가는 것이다라는 외침이시거든요. 예. 독재로 가는 같다가 아니고 나는 그냥 그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임미리 교수의 칼럼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기본적으로 자기 검열을 더 해가는 거야. 입을 다물으라는 이야기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패타가 다 연결이 되는 거라, 전체가. 흐름이 뭔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사직을 하고 나와서 이제 바로 정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제 이 정도는 알렸으니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검찰에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니까 갑자기 인사 학살이라고 하는 그 인사가 그게 있었습니다. 1월 달에 나오셔가지고 나온 인사 뒤에 학살이 예. 2월이 그렇 아니요 1월이구나. 1월이었습니다. 1월이었구나. 그때 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게 이제 터졌고 저는 아무튼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인사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1차 대학살 예 추미애 장관이 주도했던 그런 걸 하고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을 하는 인사가 있을 수가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노골적인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20년 동안 경험 못했던 거죠. 전혀 못했죠. 그럼 군사정권에도 그런 건 예. 경험했던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몇명 그냥 알아서 그때도 하는 거 그렇죠. 예, 있지만. 그때도 보면은 저 예를 들면 절차나 어떤 규정은 지켰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절차 규정도 없고 오히려 절차와 규정을 안 지킨 사람이 더큰 소리 치는 거죠. 예, 네 명에 거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딱 적반하장이라는 게 눈앞에서 벌어졌고 실제로 그 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조국 그전 장관이 그 유죄수 사건 감찰 무마했던 것은 법원에서 일단 판단이 한번 된 겁니다. 영장이 기각은 됐지만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장 판사가 영장판사 그렇게 이야기를 구속 했죠. 수사는 안 안 하지만 하지만 네 재질이 죄질이 나쁘고, 정말 나쁘다고 예, 나오고 그다음 법치주의를 민주주의, 예, 파괴한다고 파괴, 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무죄라고 우기고 인사 이동을 한그 간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표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공직사회에서 위에서 누르면 위에서 내 명을 거역하지 말라 감찰하겠다라고 하는 장관이 버티고 있고 그 장관의 힘을 받아서 고위직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검사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거기에서 원칙을 지켜달라고 성명을 하듯이 발표를 하고 상갓집에서 항의를 하고 네가 검사냐? 조국이 왜 무죄냐? 그걸 보고 또 비서관이 최강욱 비서관이 자기 기소됐다고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에 다 잡아넣겠다고. 공수처로 수사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이게 뭐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냐? 그리고 이번 총선이 만약에 정부 여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현실이 돼 버리겠구나. 윤석열은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고 저기 지금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 울산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 유재수 그 비리를 감찰을 무마했던 사람들이 다시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계속 잡겠구나. 그리고 경찰은 진짜 정말로 울산 경찰처럼 박가바는 경찰이 돼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갑자기 그러던 차에 이제 되게 분하고 있는 차에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일단 한 이틀만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제가 인생, 보기에 예. 정치로 가서 이건 총선에서부터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그렇죠.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게 참, 뭐, 사람 인생이란 것이 항상 계획대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근데 참 무자비한 일들을, 예. 나는 검찰에 속해 있지 않지만 계속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예. 계속 그 사건을 따라가면서, 야, 이거는 뭐, 이 양반들은 완전히 그냥 뭐, 대화가 안 되구나. 옳은 것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얘기부터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뭐 권력형 사건 터졌을 때 그때 보면은 그 청와대 비서관들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 구분을 해라. 피하 구분을 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청와대 비서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은 피하 구분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거는 그래서 피하 구분해서 우리 편이면 우리 편한테 무조건 가게 되면 그거는 범죄 집단입니다.
카르텔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20대부터 가져왔던 어떤 종류의 그런 사고의 근저가 다 우리하고 그들을 나누고 진영을 나누고 우리는 다 옳고 우리는 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많은 경우에. 저도 참 그런 걸 보면서, 운동권 출신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주 엄격한 자아성찰을 통해서 극복 과정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정치를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저는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검찰에 있었던 부분만 보고 이렇게 된 건데, 사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지금 같은 그럼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완전히 그런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뭐 거의. 독재까지는 아닌,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그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향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죠. 예. 뭐, 그, 자기들끼리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쪽으로 체제를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뭐 사기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한 게 예. 예. 국민들 앞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뭐 공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 자기들이 했던 행동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도 자기들끼리 자기 편이고 피하 구분을 해서 자기 편이면 그걸 다 옹호를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이거 할수 있어. 예, 그게 이제 그분들이 갖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정의가 아닌 거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카르텔이라고 예, 표현을 한 카르텔, 거고요. 이 카르텔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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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뭐이 카르텔이 또뭐 마피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조폭도 있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건 뭐다 이게 약간 마이크로하냐, 매크로하냐 예. 차이 뿐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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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영속하기 위해서 법도 바꾸고 뭐 다양한 그런 법을 바꾸가는 것이 다 그런 이익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계속해서 이제 김웅 검사님하고 이제 구체적인 강론으로 지금은 이제 검사로부터 정치인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좀 진단했는데, 예, 앞으로 또 계속해서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